아이들을 위한 좋은 생각, 아빠의 선물.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입니다. 저는 4살 때부터 유치원을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어요. 점점 친해지면서 단짝이 됐죠.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정말 친했어요. 그런데 4학년이 되고 반이 나뉘어진 거예요. 아쉽지만 학교 생활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4학년 2학기 후반 정도부터 단짝 친구가 제 뒷담을 깐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처음엔 믿지 않았죠. 용기 내서 그 친구에게 카톡을 보내보니 그 친구가 그래 맞아 흑 너한테 얻을 거 다 얻었으니까 라고 답장이 온 거예요. 지금은 친한 친구가 따로 있지만 전 단짝 친구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정말 친했었는데 이제 그 친구는 허위 소문까지 퍼뜨리더군요. 저 어떡하죠? 네, 오늘은 나쁜 행동을 하는 친한 친구 때문에 고민하는 사연이네요. 친구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저도 예전에 많이 겪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얻었길래 얻을 걸 다 얻었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짝 친구는 인성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좋은 친구들 많이 만나시고 그 친구는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이 되시겠지만 너무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